이 밤에 오늘은 어디가? 드라이브 하라. 드라이브? 드라이브 어디? 드라이브 좋은데. 좋은데? 부모님 시간에... 주무신다 하자. 여자 요새는 여자 만든다고 내비가 내비가 그쪽을 안 내. 아 내비 맞아요. 내비가 이렇게 좀 한 바퀴. 집사람 집사람 드라이브를 시키고 있어. 어떻게 하면 뭐야? 찍고 있어? 몇 부대? 얼마야? 이게 몇 이게? 부대야? 어 35 부대 하고 20kg. 가지고 토끼가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며칠 전에 저기 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안에서 자체 습기. 그러면 좀 마르면 좋은데. 아, 떡지는 마른 게 좋지. 아, 예, 그래가지고. 아. 어디죠? 아니, 여기에다 이거 하면 되는데. 그걸로 하면 돼요? 몰라가지고. 이게 다야. 미리. 작은 거 찹쌀이고. 찹쌀 먼저 내리죠. 작은 거. 찹쌀? 네, 24개. 지금 전라도 쪽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 가지고 있대요. 멸구가 와가지고. 물에 찼다, 여기 사실 참. 이제 수입밖에 없었고요. 네. 일단은. 잡쌀이 없는 거야, 쌀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한 번에 막, 몇 개 쟁겨하는데, 딴 데다가. 아, 그럼 미리 얘기해 주셔서 그냥 아예 못 먹어드리는데. 저도 몇 개 하고 있어요, 좀. 네. 이거 아침이라서 그런지 조용하다. 그치? 그치. 조용하게 됐네. 어. 아무래도, 와, 쟤 2시에 나와서 일하신다니까, 어째? 원래 일찍 있나 해야 되나? 어. 아니, 원래 그래. 빵집하고 떡집은 새벽에 일하잖아. 아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 맞지. 제일 낫듯이.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시간이 돈인데. 그럼. 죽으면 죽으면 평생 자는데 뭐. 말을 해도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우리 아버지 연필이 있어서. 얘는 6만 원짜리 사는데 6만 원이야? 아이고 6만 원짜리라 그래도. 아 근데 이게 시중에서 뭐 7만 원 아닌데? 이거는 밥상용인데 솔직히. 떡하기에는 이거 이제 조금 너무 아깝지? 아니 거의 다 먹네? 예? 한 번 이제 끝이네? 예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스코 아니 이제 창고가 너무 작아 예전에 더 쌌는데 요즘은 싸기도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 그냥 조금씩 시켜요 막 조금씩 시키면 이렇게 아 힘드니까 아, 내가 뭐 자기 때문에 이런 데도 와보고 내가 언제 여기 와보겠어. 그러니까 나도 덕분에. 야, 시집을 잘 왔네. 그래, 출세했지.
시집을 아주 잘하가지고. 그러니까 출세 했죠, 출세. 어, 그렇네. 너 이거 출세라는 거야. 아, 네. 날출 세상에, 세상에 나잖아. 대답분에. 내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하다가.